여섯 번째 경기 문화창조 허브가 광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에코 디자인과 콘텐츠 등 환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업 2개월 차인 고유미 씨.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화분이나 벽돌, 연필 등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에코 디자인 기업입니다. 친환경 트렌드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또 사실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이고요. 이처럼 에코 디자인과 에코 콘텐츠 등 환경 분야 창업을 돕는 광명 경기문화창조 허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문화창조 허브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 창업 지원 기관으로 성남과 수원, 의정부, 시흥, 고양에 이어 여섯 번째로 광명에 개소했습니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안에 둥지를 튼 광명 경기문화창조 허브는 10여 개의 스타트업 입주 공간과 장비실, 교육실, 쇼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앞으로 광명의 지역 특화 산업인 에코 디자인 분야와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광명시와 공동 운영하면서 창업 노하우를 전수한 후 광명시에 인계해 자체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명에서 앞으로 콘텐츠와 환경 디자인을 중심으로 창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산업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경기문화창조 허브를 통해 지금까지 1,700여 건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4,7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